안녕하세요, 빅테크 여러분. 테크 나연입니다.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제 운동하는 모습을 종종 카메라로 찍곤 합니다. 하지만 전 전문적인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주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데요. 두 개의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. 아이폰 11, 갤럭시 노트 20. 오늘 이 두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찍고 어느 카메라가 더 제 모습 잘 닮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같이 그럼 확인해 보실까요? 확실히 색감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. 갤럭시 노트 20는 피부 같은 게 하얗게 표현이 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노란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. 밝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가 좀 더 밝고 화면 왜곡이 갤럭시 노트가 조금 더 보이네요.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왔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화면 끝부분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늘려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색감이나 피부 같은 거는 갤럭시가 좀 더 마음에 들고 화면의 끝부분은 아이폰이 조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이폰 녹음된 소리는 조금 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장에서 느꼈던 소음 같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아이폰은 그 소음들이 거쳐서 들어가는 느낌? 제 귀에는 들리네요. 네, 이렇게 운동한 영상을 아이폰 11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찍어서 확인해봤고 사진 같은 건 어떻게 나오는지 두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사진에서도 똑같이 갤럭시 노트 20에서는 피부 보정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느낌, 그리고 좀 더 밝고 노란기가 없는 느낌인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노란기도 그대로 보이고 보정 같은 게 크게 없어서 되게 현실적인 그런 사진의 모습이에요. 갤럭시 노트 20가 전체적인 색감 보정도 되고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서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이폰 11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아이폰 11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동시에 제가 운동한 영상과 운동 끝난 뒤 인증샷을 같이 찍어봤는데 아이폰과 갤럭시 이렇게 동시에 놓고 촬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저의 사진 취향이나 동영상 취향은 아이폰에 좀 더 가까웠다. 아이폰이 사진이나 영상이나 노란기가 좀 보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아니면 카메라의 왜곡 같은 게 저한테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